네, 오늘은 이제 경관절의 일반적인 손상과 관련된 이제 논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동영상 작업이 익숙치 않다 보니까 이제 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아이디어나 그런 면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제안을 해 주시면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반영해서 조금 더 양질의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커런트 컨셉 이 스카폴라 디스키네시스라는 이 논문입니다. 지금 여기 처음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논문이죠. 그래서 요 이제 논문 커런트 컨셉 스카폴라 디스키네시아 키네시스라는 이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선 이 논문에 들어있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견갑골은 반드시 다이나믹하게 안정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떨 때, 네, 이 팔이 움직일 때, 팔이 움직이는 동안에, 예, 그것과 맞춰서 이 다이나믹한 안정성을 계속 유지해야지만 팔의 기능적인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내용을 보면 비정상적인 견갑골의 움직임이나 위치는 이제 어떤 이상을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스카폴라 윙잉이라 그래서 이제 세라투스 안테리어 같은 머슬들이 어떤 약증이 오게 됐을 때 견갑골이 체간의 중심으로 해서 약간 이제 들리게 되는 현상이 있게 되죠. 그러한 이제 병리적인 현상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스카폴라 디스키네시아라는 견갑골의 이상 운동증, 다시 말해서 이 팔을 움직일 때 나타나는 견갑골의 정상적인 움직임이 깨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이제 아크로미오 클래비큘라 조인트의 문제를 가져오기도 하고 임핀지먼트 신드롬, 여기 보시면 이제 임핀지먼트 신드롬이라 그래서 위쪽에 보여 있죠. 임핀지먼트 신드롬이라는 것들을 이제 가져온다라고 여기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로테이터 커플의 어떤 손상을 가져오기도 하고 인스테빌리티 이런 것들을 가져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보면 이 평가를 할때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스카폴라의 움직임들을 이제 평가해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글에서 이 제목을 치시게 되면 이 무료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견갑골과 관련돼서 스카폴라의 페인과 관련돼서 이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시라면 예, 반드시 네, 이러한 것들을 한번 좀 보시도록 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꼭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논문으로는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임상적이고 이론적인 이제 살펴봄 스카폴라의 안정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논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미국 물리치료사 협회에서 나오는 물리치료사들이 아주 많이 보는 그런 논문이죠. 여기서는 이제 어떤 점을 설명해주고 있냐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What does scapular stabilization mean? 그래서 견갑골의 안정성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그런 이제 아주 원론적인 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논문적인 연구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이나 외부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예, 반응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는 이제 어떠한 점들을 알려주고 있냐면 우리가 모터 컨트롤 이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제 최근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근육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단지 트리거 포인트다, 근육이 짧아졌다, 근육이 약해졌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터 컨트롤에 문제가 발생해도 근 기능이 제대로 작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모터 컨트롤 하면 어떠한 스트로크 환자와 같은
이 센트럴 넘버 시스템의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많이 이해들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경향들에서는 우리 일반적인 근골격계 환자들에게 있어서도 모터 컨트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엑서사이즈나 기능적인 훈련 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에비던스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 역시도 유료로 선생님들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구글에서 제목만 치시게 되면 자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논문을 보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구글에서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커런트 컨셉 그리고 임상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이라는 이두 가지 논문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선생님들이 이론적인 또 최근에 이런 경향들을 살펴보시게 될 것입니다. 치료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변화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배웠다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어떤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